전기요금과 서비스 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석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.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1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120.29로 한 달 전보다 0.4% 상승했습니다. 지난해 10월 0.5% 상승했다가 11월과 12월 두 달 연속 내림세를 보인 뒤 지난달 다시 오른 겁니다. 1년 전과 비교하면 5.1% 올랐는데 상승폭은 지난해 7월부터 7개월 연속 둔화하는 추세입니다.